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KBS는 지난 2018년 목포의 한 항만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자녀들의 특별 채용과 관련해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돼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항만 물류 기업인 목포 신항만 주식회사의 비리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18년 9월. 이 업체의 전 대표 정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안모 씨와 세관장 그리고 지용유지 등에게 골프 접대 등을 해오다 내부 직원의 제보로 비리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 정 씨는 일부 공무원과 지인들의 자녀들까지 회사에 채용시켜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없죠. 강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이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안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안 씨의 아들이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경력과 자격증이 전혀 없는데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며 비리를 적시했습니다. 또 해임됐다는 것만 그 공문에 해임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 공문을 보고 해임이 처함이 이게 나오니까 그거 보고 알았죠. 또한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목포 신항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목포 세관장이던 공무원 김모 씨에게 300만 원 이상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와 김 씨는 골프 접대와 관련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김 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항만 주식회사의 골프 접대와 특별 채용으로 불거진 항만 업체의 비리는 지역사회가 감추고 시시해온 민낯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올 추석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두 지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함께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해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전남 지역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해 무안군 삼양읍 남학중앙공원에 있는 김 전 대통령 동상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용서와 화해라는 가르침을 계승해 국민 대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